안녕하세요. 박정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ATTR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ATTR 메소드의 콜백 함수를 이용하면 ATTR의 값에 새로운 값을 덧붙여서, 새로운 값을 덧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HREF의 요 값에 새로운 텍스트가 추가되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할 거예요. 현재 A에 있는 HREF의 주소는 네이버 TV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는 건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가 추가가 되어져서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동영상 주소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동영상 주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가 추가됐죠? 이것을 콜백 함수 기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업은 지금 폼 태그 안에 A가 있고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클릭하면 A의 끝에 주소가, 텍스트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 있는 첫 번째 자손 중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번에는 디스로 접근하겠습니다. 디스.프리브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프리브라는 메소드는 해당하는 요소의 이전 형제 요소를 말하는 거니까 버튼의 이전의 형제는 A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있는 ATTR 메소드 중에서 우리가 이제 HREF 주소를 바꿀 거니까 HREF라고까지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결과는 HREF의 주소의 값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값을 바뀌게 할 거라면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쉼표 펑션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 안에 매개 변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쓸 거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해당하는 프리브까지, 요 프리브까지의 이 요소 자체, 프리브 요소 자체의 인덱스 번호를 말하는 게첫 번째 매개 변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ATTR의 HLF 값 자체가 두 번째 매개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X는 현재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매개 변수를 반드시 이렇게 I가 됐든 뭐 Z가 됐든 적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Y만 쓸 거예요. Y에는 ATTR의 HLF 주소 값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HREF의 값을 곧바로 사용하려면 return이라는 기능을 쓸수 있어요. 자, return에서 y라고 한다면 y값 자체를 말을 하는 건데, 거기에 값을 덧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적어주면 값을 덧붙여서 주소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동영상 주소로 값을 변경하는 기능을 ATTR 콜백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